응답하라 자치구 시간입니다. 노원구에서는 걸으면서 기부도 하는 특별한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노원구 의학과 서동현 담당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걷기 마일리지 프로젝트라고 하던데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걷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움직임 중 하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운동 방법으로 걷기가 각광을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기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신체 활동은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 사람들의 신체 활동, 즉 움직임을 늘리기 위한 정책은 WHO 회원국가의 56%에서 추진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 신체 활동의 부족 현상이 세계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그렇다면 신체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탄생한 것이 바로 걷기 마일리지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걷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고 중요한 건데 다양한 혜택까지 주어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혜택들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실 이 프로젝트가 노원구에서 단독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예. 나의 신체 활동이 가치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에서 서울시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 시민들의 걸음을 자원으로 환산을 해서 개인에게는 선물로 또 이웃에게는 기부로 돌려주는 건강도 챙기고 기부도 할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젝트입니다. 예. 예, 참여하는 본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이라면 아무래도 건강을 얻는 것이겠죠. 네. 하지만 보다 큰 사회적 공감을 만들고 또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나눔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는데 그 나의 행동이 이웃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후원 기업들의 지원 내용은요. 한국 야쿠르트에서 동네 독거 어르신 100분에게 100일간의 신선한 우유를 선물하는 것, 또 스포츠 용품 기업인 데상트 스포츠재단에서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운동화를 선물하는 것 등인데요. 뭐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결식아동 점심 지원이나 또 조손 한부모 가정들을 위한 지원, 또 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 지난 4월에 보름간의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첫 번째 목표인 4억 5천만 보의 걸음을 모으는 데 성공해서 현재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우유 선물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 참여해 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 그 참여자 본인에게도 목표 달성에 따라서 음료 쿠폰이나 상품 할인권 같은 혜택 제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강을 챙기는 것만 해도 이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음료수도 줄수 있고, 혜택으로 받을 수 있고, 다른 이웃들에게 기부도 할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참여 방법과 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네, 이 걷기 마일리지 프로젝트는 지난 4월 중순에 시작돼서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뭐 9월까지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일찍 시작해서 많이 걸으셔야 걸음수를 많이 모을 수 있겠지요. 참여를 하시려면 일단 스마트폰이 있어야 하고요. 스마트폰을 만보개처럼 활용해서 걸음수를 모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걸을 예. 때 스마트폰을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라면 대부분 알고 계실 테지만 이 플레이스토어라는 곳에서 워크온이라는 앱을 검색해서 설치하시고 절차에 따라서 회원 가입을 합니다. 회원 가입에 뭐 특별한 개인정보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중복 가입 방지를 위한 인증과 참여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뉴에서는 캠페인을 찾으셔서 서울을 걷자 캠페인에 참여하기를 누르시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걸음수를 모으고자 하는 그룹 예를 들어서 노원구를 선택하시면 그때부터 걷기 마일리지 프로젝트의 걸음수가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네. 뭐 어렵고 복잡한 앱은 아니어서 한번 설치를 해보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고요. 네. 이 워크온이라는 앱 자체가 자기 상황에 맞는 가장 효과적인 걸음을 제시해서 신체 활동 관리를 할수 있는 도움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훌륭한 앱이니까요. 아마 활용해 보시면 매우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걸음을 통해서 기부도 하는 뜻깊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원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원구 의학과의 서동현 담당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